네, 안녕하세요. 공방 여러분, 헌터 방이요. 자, 오늘의 뭐 컨텐츠는 뭐냐? 바로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육지개 도둑개를 잡아서 먹어보자.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육지개를 잡아서 먹어봐야 되는데, 그러려면 차를 타고 한 3시간을 이동해야 됩니다. 근데 혼자 가기 싫어요. 같이 가요. 렛츠 고. 근데 육지개가 사는 정확한 포인트를 몰라서 혹시 못 잡을 수도 있어요. 영상 안 올라갈 수도 있겠다. 자, 여러분, 오늘 인트로에서 말씀드린 개를 잡으려고 산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왜 개를 잡는데 산으로 올라가냐? 바로 오늘 잡는 개가 육지개입니다. 산에 사는 개예요. 오늘 잡는 녀석도 사실은 바다개인데 알만 바다에서 낳고 생활은 산으로 올라가서 육지에서 생활을 하는 개입니다. 이 개는 여러분들이 많이 아실 수도 있어요. 도둑개라고 하는 녀석인데 반려개로 많이 시중에서도 분양을 하고 있고, 저 또한 어렸을 때 많이 키워봤어요. 시중에서는 보통 스마일 크랩이라고도 합니다. 자, 근데 이 개를 잡으려고 혼자 온 게 아니라 개 전문가, 개 헌터 모시고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개 헌터님. 개장수 자산목보입니다. 자산목보님 가져왔습니다. 자산목보님이 여기 포인트를 알려주셔가지고 지금 같이 오는데 산을 계속 타고 있거든요. 저희 오늘 땀 좀 흘려야지 잘 있어요. 저희 살 좀 빼야 돼요. 롯됐다. 개 힘들다. 이게 등산 안 하는 사람은 오랜만에 하면 진짜 죽거든요. 여기에 개가 돌아다닌다고요? 네, 이런 데 돌아다녀요. 와, 제가 옛날에 황소개구리 잡는 영상에서 도둑개를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거기는 개체수가 진짜 많았어요. 그리고 옆에 기순물이 흘렀고 그 옆에 나무에 엄청 붙어 있어가지고 전 도둑개가 굉장히 쉽게 있는 녀석인 줄 알았는데 걔네들이 1년 만에 싹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거를 업자들이 잡아가거나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불법이 아니고 합법적인 거니까 잡아서 팔 수 있죠. 적당한 개체수를 남겨야 되는데 이제 보통 이윤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렇죠. 여기서부터 이제 분위기. 와, 여기 너무 좋은데요? 산속에 물이 흐르잖아요. 네. 근데 여기가 바닷가 근처잖아요. 네. 얘네가 산란을 할 때는 바다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물을 타고 내려가는구나. 그렇죠. 물 타고 내려가거나 아니면 산 밑단에서 그냥 떼굴떼굴 굴러가기도 하고. 아. 있다. 저요. 머리석대. 여러분 저기 보이시죠? 제가 근데 겁나 빠른 거 아시죠? 아, 일단 오른쪽 보시면은 흙더미에 숨을 곳이 굉장히 많고 이미 눈치를 깠어요. 갑각류래기들이 눈치가 겁나 빠르기 때문에 바로 뒤쪽에 한 마리 더 있어요. 와, 저 끝에 개체수가 있다 그래도. 저기 한 마리 더 있어. 여기 저 밑에 짙게 보이시죠? 여기 한 마리, 여기 한 마리. 얘들이 좀 단체로 있는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보통 무리 생활합니다 거의. 새끼도 두께다. 와. 아, 여기도 있네. 있고, 엄청 많네. 잡았어요? 순식간에 사라질게요. 네. 자, 3, 2. 길들였네. 얘들이 저 밑에가 바다거든요, 여러분. 바다에서 알을 낳고 산으로 올라오는구나. 와, 아니. 여기 개 많아. 저희 돌 밑에 개 많아요. 방금 다 들어왔거든요. 제가 들면 두 마리는 잡아요. 어디? 개 빨라. 와, 숨었다. 곳에 숨었네. 간다. 가요? 와, 이렇게 빨라. 와, 진짜 빨라. 잡았어요? 잡았어. 와, 근데 작아. 아, 이거 작다. 자, 이게 스마일 크랩이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 등에 웃음 표시가 있어가지고 스마일 크랩입니다. 보이시죠? 얘는 그냥 방생할까요? 네, 너무 작죠? 작으니까. 오케이. 집게 큰 녀석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도망가는 거 바로 잡을 준비. 아, 오케이. 우와. 잡았어요? 나쁘지 않아. 뒤에 내려오시면 돼요. 크다. 아, 잡았어. 잡았는데 X나 물릴 것 같아, 지금. 와. 야, 하지 마. 할 수 있어. 집게 뽑아. 몰랐어? 물려오래. 와. 넌 기필코 내가 먹는다. 이렇게 아파한다고? 힘 더 주고 있어요? 저도 똑같이 주고 있어요.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거든요? 야, 힘들어. 개 주고 있다. 와. 와. 아니, 땀이 나는데, 땀이. 일단 넣어보세요. 오케이. 괜찮아요. 아, 다행이다. 빵꾸 났나? 여기 이렇게 엄청 빨개졌네. 아무렇지도 않은데요, 뭐. 네. 코짠드에서 물 1리터 뽑겠는데요? 아, 쓰러질 것 같아요. 근데 얘네가 수컷들이 집게가 큰 거죠? 그쵸, 얘 수컷이에요. 얘는 이제 암컷일 겁니다. 보면은. 오, 그러네, 암컷. 그죠, 암컷이요. 얘는 집게가 작잖아요. 자, 이게 수컷. 자, 비교 한번 보여드릴게요. 집게 크기가 엄청나죠? 그리고 이게 옛날에 무슨 집게가 좀 사과처럼 생겼다 해가지고 애플크랩이라고 아세요? 방금 지어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암컷, 수컷 이렇게 구별을 합니다. 배딱지로도 할 수 있죠, 똑같이. 이게 뾰족하면은 수컷, 이렇게 넓적하면은 암컷입니다. 두 마리 다 킵해도 될 사이즈죠? 이 정도면은 괜찮은 사이즈예요. 아, 좋아. 들어가. 붕가붕가 해라. 좀 괜찮아요, 진짜. 아팠어요. 제가 장갑 드렸잖아요. 끼세요, 혹시 몰라요, 진짜. 아, 진짜 껴야 되겠다. 진짜 껴야 될 것 같아요. 와, 쟤 암컷이고 크다. 물로 못 가게 해야 되겠는데? 잡았어요? 와, 잡았어. 예. 암컷이고 크다. 바로 킵할까요? 네, 좋아요. 요렇게 잡으면 못 문다. 어, 좋아. 오케이, 잡았어. 사이즈 어때요? 아까 잡은 그 암컷이랑. 어, 나이스. 근데 탈피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말랑말랑한 게 맛이죠. 근데 얘는 색깔이 이미 간장에 절여진 색깔인데요. 지금 제가 간장 절일게요. 탈피하고 나서 말랑말랑 하잖아요. 그런 애들이 이제 소프트 크랩이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고가에 팔립니다. 물론 식용개 한해서요. 얘는 식용개로 하지 않습니다. 보통 개치 같은 큰 스컷들은 이런 데 돌아다니더라고요. 산에 그냥. 오! 여기로 방금 들어가는 게 컸어요. 이 돌 밑에 있어요. 도둑개를 이길 수 없는 자리다. 우와! 얘 크다. 더 있어. 잡아야 돼.
눌러요, 눌러. 아니야, 무서워하자. 와! 예, 제, 예, 개커. 예, 예. 저희 타입 피할 것 같아요. 물리든 뭐하든 일단 잡을래. 아씨. 오케이, 오케이. 나이스. 아. 와, 나이스. 개 나이스, 개 나이스. 와, 지렸죠? 와. 지렸죠, 지렸죠? 두 마리? 오케이. 오케이. 와, 나이스. 세 마리 다 수컷 아니었어요? 다 수컷, 다 수컷이에요. 사이즈 다 좋고, 거의 성체급, 진짜. 우와. 그 먹보님이 잡은 얘가 제일 큰 것 같거든요, 지금. 우와. 굉장히 두껍습니다, 집게가. 몸에 우와. 비해서 엄청 큰 집게를 가지고 있고, 얘는 물리면 진짜 작살을 당했다. 상상만 해도 식음땀 흘리는 거 보이시죠? 너무 무서워. 나 걔 이돌 안에 있을 것 같지 않아요? 바로 옆에 있는데. 오, 나쁘지 않다. 헬로. 암컷이죠? 잡으세요. 네. 두 번째 시간 3초 줄게, 3, 2. 나이스. 암컷. 얘네가 그리고 위에 노란색 이런 것도 있고 좀 예뻐요. 근데 진짜 등에 이 스마일이 있는 게 너무 매력적이에요. 꺼져. 요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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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밟고 계신 거 뒤집을게요. 네. 저 스파이크. 우와우. 우와. 한 마리죠? 한 마리 뒤로 쬐죠. 오, 근데 얘 제가 방금 아까 집게만 잡았거든요. 잘 안 떨궈요. 다른 바닥에 비해서 보통 이러면 떨궈야 되거든요. 바로 떨구네. 네. 원래 지금 안 떨궈요. 힘주고 있어요 오히려. 얘도 킴. 오, 예, 잠깐만. 암컷 치고 커요. 암컷 치고 커요. 여기 여기 여기도 여기 여기 얘 크다. 야, 뭐야 뭐 얘? 얘? 어, 잠깐만 잠깐만. 얘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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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잡았어요. 나이스. 암컷 암컷 두 마리 큰 거. 얘도 킴. 뭐 놓쳤어 놓쳤어. 아니었구나. 장... 잡았는데 낙엽인데. 어, 됐다. 어, 됐다. 아, 미안해. 어! 우와, 양쪽 다 됐다. 어, 미안해. 달피해서 열심히. 근데 잠깐, 신경은. 신경을 가지고 갔어야지. 이대로 잡을게요. 와, 이거 많을 것 같은데. 잡을게요. 네. 우와! 아, 놓쳤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잡았어. 잡았어. 일단 잡았어. 잡았는데 졸 물릴 것 같은 각도로 잡았어. 아! 우와! 기필코 내가 먹는다, 너는.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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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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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았어. 오, 크다. 암컷 치고 크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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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근데 수컷만큼 소리 안 지르시네요. 암컷이 생각보다 집게임. 어우, 야야야. 알았어 알았어. 일로와, 난 너 깊이 못 와, 제 입장에서 얼마나 무서울까. 난 너 깊이 못 먹을 거야. 소름 돋은 거 보여드릴까요? 뭔데요? 안 떨어져요. 와, 진짜. 와, 와, 이제 들었다, 이제 들었다. 와. 지금 보니까 얘네가 네. 저희가 괴롭히니까 산으로 가네. 도망가. 저쪽에도 지금 도망가는 거 보이시죠? 산 쪽으로. 신기하네. 뭐야, 여기 큰 놈 한 마리 위에 숨어 있어요. 어, 어디, 어디?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숨어 있었어요, 여기 이렇게. 암컷 치고 커요, 암컷 치고. 저 멀리 꺼져. 아니, 여기 이상하게 지금 다 암컷이죠? 네, 암컷밖에 없네. 그러게, 수컷이 없네, 진짜. 얘도 큰 놈인데, 이것도 암컷이에요. 아, 크다. 개 큰데, 이거? 이상하네. 아까는 한 돌 뒤집었는데, 수컷만 아, 나왔었어요. 아, 이번 돌 뒤집었을 때는 암컷만 나왔어요. 얘네들이 약간 그런 거 하나 봐요. 얘네 지금 목욕탕이네, 목욕탕. 남돌, 여돌. 남자돌 있고 여자돌 있습니다, 여러분. 깜빡이 잘못 들어가면 고소당해요. 와, 저기 개 많아. 어, 수컷이다. 이 돌 밑에 지금 다 들어갔어요. 네. 아! 씨, 개 빨라. 유인, 유인, 유인. 야, 컴온, 유인. 컴온. 컴온, 컴온. 유인, 어시스트, 어시스트. 오케이. 암컷인데? 어, 뭐야? 크기는 수컷 같았는데.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가 헷갈렸나보다. 다음 컷이죠, 거기. 다음 컷, 다음 컷. 와, 이게 뭘까요? 근데 암컷이고 얘 너무 큰데? 얘는 수컷이다. 오케이, 오케이. 잡았어요? 조심하세요. 아, 제발, 제발. 잡으셨어요? 수컷, 수컷, 수컷. 나이스. 아, 수컷 맞네, 수컷 맞네. 킵하고 올까요? 오케이, 오케이. 자, 들어가라. 거기 돌 밑에 많을 거예요. 오! 있죠? 아, 암컷이다. 암컷. 수컷 한 마리도 없어. 저 여기 수컷이죠. 오케이. 수컷. 수컷입니다, 여러분. 오, 멋있다. 얘 좀 물려가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포획해요. 자, 여러분, 저 수컷 한 마리 잡았습니다. 그렇게 크지 않은데, 그래도 집게 꽤 커요. 쟤 수컷 아니야? 수컷을 많이 잡아야 되는데. 오케이, 수컷 한 마리 더. 수컷 두 마리. 와, 수컷 세 마리, 그러면. 오케이, 오케이. 자, 일단 수컷 두 마리 넣어둘게요. 야, 어. 아, 씨, 미안해. 또 시장이네. 일단 달고 다닐게. 뭔가 수돗물 냄새가 나는데? 거품 물고 있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 거품 개 물고 있는데? 와, 크다, 얘. 사이 좋다. 냄새 한번 저 맡아볼게요. 어, 진짜네. 염소 냄새 나네. 한 번만 더 맡아보실래요? 그나저나 저 피어싱 하나 샀어요. 이거 그대로도 들고 할게요. 일단 이거 집어넣겠습니다. 자, 키. 버퍼님, 요 안에 라지 하나 들었어요. 여기 스쿼존. 여기 안에 지금. 라지 사이즈 들어. 라지, 라지. 아니요, 달리네. 등치기! 일로 와, 이 라지네기야! 난 또 라지 사이즈인 줄 알았는데. 들어가, 라지, 라지로 막. 와, 얘네 다 산으로 키 올라간 거 보세요. 여기 새끼들도. 키가 나올라 그런다, 벌써. 우와, 개 커! 오, 오, 나왔다, 나, 나왔다, 나왔다. 나이스! 얘 킵해야겠다. 와! 와. 겁나 크죠, 얘. 역대급, 역대급. 우와. 얘네 사이즈 30cm. 들어가.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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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제일 큰 놈. 제일 큰 놈 잡았어요. 그래도 커요. 다음 거, 나머지. 오, 오, 예, 오. 예, 예, 예. 바로 손에 있는 거 버리는 거 봐라. 우와! 역대다, 역대! 사이즈가, 얘가 미쳤네, 얘가. 진짜 몽키 스패너다, 이거. 와, 여러분, 이거 보세요. 너무 멋있죠? 와, 물 것 같아! 하지 마! 하지 마! 탈락 말라, 탈락 말라, 물리면 진짜 개작살 날 것 같아. 일단 들어, 일단 들어. 와, 잠깐 쉴까요? 와, 땀 흘린 거 보이시죠, 여러분? 와, 이게 진짜 산에서 하고, 습하고, 땀나고 하니까 모기가 더 달라붙고, 모기가 진짜 미쳤어요. 우와! 우와!
큰일 났다. 장갑 벗었는데. 잠깐만, 잠깐만. 더 이상 가면 안 될 것 같아요. 잡아야 될 것 같지 않아요? 네. 수컷만 잡아주세요. 오, 나이스, 나이스. 잡은 것 같아, 잡은 것 같아. 제가 나이스. 다 왔거든요? 나이스, 나이스. 오케이. 나이스. 야, 하지마, 하지마, 하지마.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아, 안 물릴 수 있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일단 누를게요. 일단 누르고 있어. 예, 개 높아가지고. 일단 누르고 있어. 저희 지금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잡았어요. 오케이. 우와. 와. 와, 레전드. 와, 이거 집게 크게 보세요. 와, 엄지랑 똑같아, 엄지랑. 와, 이게 진짜. 저희 쉬고 있는데 못 보니 눈이 커지더니. 잠깐만, 저거 뭐야. 그래가지고. 아니, 봤는데. 여기, 여기서부터 순식간에 이렇게 짜자자자 하면서 이렇게 위로 올라갔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저희가 막 이렇게 몰아가지고 이렇게 나무에 탄 게 아니라 나무에 생활하는 애를 본 거였어요. 암컷이랑 같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있었어요. 룽가룽가 직전이었네. 꼬시고 있었는데. 미안하다. 들어간다. 오우야. 와. 바글바글해. 얘들이 착한 게 지들끼리 안 싸우네. 보통 바카지 이런 애들 있잖아요. 무조건 한 돌에 한 마리야. 그쵸. 걔네들은 만나면 바로 쳐버리기 때문에. 근데 얘네는 되게 착한 애들이에요. 원래 착한 애들 먹는 게 재밌거든요. 진짜로? 와. 나무에서 생활하는 게 너무 신기하다. 와, 와 진짜 안 떨어져. 저기서 타고 있다. 저기 타고 있어요? 저기. 아, 그러네. 저기 타고 있는 거 보이시죠? 옛날에 그런 거 있잖아요. 사슴벌레 잡을 때 상수리 나무 발로 차면은 사슴벌레 놀래서 떨어진다. 그런 거 있는데 사실 이게 나무한테 해를 주는 거기 때문에. 저 사실 그거 어렸을 때 따라했다가 머리 위로 송충이 떨어져가지고 바로 엄마 찾으러 갔거든요. 근데 어렸을 땐 개념 없어. 저도 했는데 저는 안 떨어지더라고요. 근데 얘네. 아, 얘네. 아, 안 찰게요, 여러분. 나쁜 짓이에요. 찾았다. 럭키. 여기 숨어있어요. 와, 저 집게 나온다. 와, 그죠? 원맨. 어디 갔어? 여기 다리. 무섭지? 아래로만 안 내려가면 돼요. 우와, 우와. 아하하, 와. 근데 얘 진짜 집게가 그 스패너. 그게 네. 진짜. 와, 이거 뚫리겠는데요? 꺼져! 오, 크다. 안 돼, 거기 들어가면 절대 못 잡아. 야, 나이스! 우와, 나이스. 제도키. 오, 나온다. 나온다, 큰 놈 나온다. 오, 나왔다. 저, 어, 맞아. 개 빠를 거예요. 오래 산 이유가 있다고요. 오케이, 좀만 살았으면. 미친. 오케이, 잡았어요? 잡아줘! 우와! 야, 이거. 와, 씨, 얘가 일장이죠? 집게 하나밖에 없는데 살아남은 이유가 있네. 한 손으로 다 상대했네, 얘. 등값 보세요, 얘네. 스마일이 거의 괴물이에요. 들어가라. 너무 멋있죠, 여러분. 저거 보세요. 자연이에요. 흐르는 물에, 그냥. 저렇게 해서 얘네가 뭐, 유기물, 엽새우 이런 것도 처먹고. 지! 수고. 어디? 잡았어요? 수고. 잠깐만, 물어라. 아, 모르겠다. 제발 물지 마. 와, 진짜. 오케이. 나이스. 어? 나쁘지 않다. 어, 저, 키. 뭐야, 놓고 온다 하지 않았어요? 아! 물렸어요? 아빠. 아, 미안해. 아, 미안해. 미안하다고, 야. 미안하다고 했지, 내가. 바로 드세요. 아, 진짜. 우와. 와, 작업 미쳤는데요? 저 그렇게 큰 편도 아니었는데. 스패너 같은 애들한테 물리면 진짜 구멍 뚫리겠다. 그거 뚫려요, 진짜 뚫려요. 쟤 어디가? 야, 너 어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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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만나야지. 어디가? 어디가? 간장. 아, 근데 이게 경계하면서 간다. 이렇게 성격이 포악해서. 네. 이거 보세요. 아, 덤비다. 덤비잖아, 이렇게. 이거! 오! 안 내면 튀김 가위바위보. 보자기로 가위 이기는 방법 제가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돼지 잡나는 거. 아, 씨발. 터트린 거 아니에요? 나이스요. 야, 사이 좋아. 제도키. 자, 그럼 지금 처음 포인트까지 내려왔는데, 가장 최근에 잡은 큰 거 빼고는 지금 없어가지고, 저거 한번 바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아, 예쁘다. 이거 뭔가 단체로 있으니까. 아, 근데 진짜 너무 착한 게, 서로 헐뜯질 않아요. 자, 일단, 딱 봐도 작은 애들 있잖아요. 요런 애들. 이런 애들 방생할게요. 근데 방생, 보통 저희가 항상 물에 던져서 방생하잖아요. 이렇게 풀어주면 됩니다. 다 니 포인트야. 자, 이렇게 작은 애들은 진짜 과감하게 그냥 다 방생을 해줄게요. 어이, 큰데요? 아, 그. 얘 작죠. 예, 어, 요정도. 예. 야, 가. 야, 얘네. 아니, 보통, 개들 이렇게 풀어주면은 막 확 도망가잖아요. 그러게. 진짜 약간 이런 느낌이야. 그냥 포기. 이렇게 가면은 이제 얘들 빨라져요. 보이시죠? 오, 불쌍. 야, 빨리 도망가. 자, 요거 이제 버버님이랑 나눠 가져가서 각자 집에서 이제 먹는 거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개맛있겠다. 집에 가서 먹어볼게요. 라삭라삭. 아, 목이 이런, 진짜, 시부럴 냈기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아무도 안 먹는 개, 도둑개를 잡아왔습니다. 자, 여러분, 이 도둑개로 말할 것 같으면 육지개로서 저는 한 번도 식용으로 요거를 사용한다고를 들어본 적은 없지만, 이런 거를 또 도전하는 게 유튜브 아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요 녀석들을 잡아왔는데, 자, 요 녀석의 생기세를 보자면요. 일단 집게가 사과처럼 예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애완용으로 길러지는 개 중 하나입니다. 조금 무서운 게 뭐냐면 세계적으로 인기가 굉장히 많아요. 랜드크랩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약간 어떻게 보면 이 녀석이 독보적인 애완 랜드크랩이 아닌가 싶어요. 근데 요거를 먹으면 솔직히 이 랜드크랩 키우시는 분들은 안 좋아하실 수도 있는데 딱 한 번만 먹을게요. 죄송합니다. 그래요, 사과해. 저 안 먹을 거예요. 얘 욕하세요.
동호회 분들한테 하는 게 아니라 은혜한테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래서 이 도둑개로 뭘 만들어 볼 거냐? 바로 칠리 크랩을 만들어서 먹어보자. 근데 이거 이름이 도둑개야? 도둑개야. 황영사! 김영사, 내가 지금 도둑을 잡았다. 드디어 그놈을 잡았군. 드디어 잡았다, 그놈을. 김영사, 너의 꿈이 진짜 경찰 아니었던가, 원래? 형사다, 형사! 형사! 강력반 형사다! 교통 경찰을 혹시 무시하는 그런 발언인 것이야? 그건 아니다! 그렇구나, 도둑개를 잡았다. 어떻게 해야 되나? 몇 놈인가? 둘, 넷, 여섯, 여덟, 십 놈이다! 십 놈이라니, 도와주겠네. 부탁한다, 10대 1이다, 지금. 아니, 김은혜 형사, 어디 그렇게 뛰어가는가? 아니 김영사 무슨 일인가? 가만 있어! 뭐 하는 짓이야? 가만 있어! 가만 있어 이 자식이 말이야. 내가 3년 동안 너를 잡아야. 가만 있어. 아니 포박을 한 것인가? 수갑이야. 수갑이가.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요, 여러분. 어제 은혜가 갑자기 혼자 도둑개 한 마리 꺼야 되니 가만 있어 이러면서 실로 묶더라고. 그거 보고 제가 혼자 뒤집어 자고 좀. 야, 그럼 오늘 촬영할 때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한 겁니다, 여러분. 김영사, 얘는 한쪽 팔이 없어서 한쪽만 묶은 것인가? 요 새끼가 또 도망갈 생각을 했군. 김영사 도와주게! 김영사!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자, 여러분, 여우석들은 바다에 오래 사는 그런 개들과 다르게 진흙도 다니고 계곡물 이런 데 배를 비비고 다녀서 보시면은 굉장히 지저분합니다. 자, 그래가지고 요거를 깨끗하게 싹 다 씻어주고 나서 먹어야 됩니다. 특히 바닷개가 아니라 육지개이기 때문에 이 안에도 디스토마라는 아주 무서운 애기가 살고 있을 수 있거든요. 구라예요. 여기엔 안 산대요. 자, 그래서 바로 씻으러 가야 되는데 하나, 둘, 셋! 목욕하러 가자! 플라이어가래 하면 너무 식상하니까 다른 거 좀 해보자, 우리. 근데 잠깐만, 아니 뭐 해볼까를 왜 맨날 나한테만 물어보고 네가 먼저 하는 건 없어? 내가 MC니까. 내가 MC 할게. 네가 MC 할 거야? MC 김. 아무 행사도 초청 안 들을 것 같은데. 그래서 어떻게 할 건데? 그럼 네가 뭘 진행을 해줘 지금. 그러면은 이 도둑 새끼들을 놈으로 만들어내 진짜로 도둑 새끼들을 여기에 과연 부을 때 무엇이라고 하겠습니까? 근데 잠깐만 빠밤 다이 과연 그의 선택을 솔직히 네가 막 새로 만들었을 때 나 리액션 굉장히 크게 해줬거든. 그래야 이 영상도 살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러니까 여보도 내가 했을 때 최대한 오픈 마인드를 해서 가슴을 활짝 열고 물론 작지만 그래도 해줘야 되는 거. 오씨 웃기면 진짜 웃지. 아 진짜로? 오케이 알겠어. 과연 이 도둑 새끼들은 아 잠시만 네가 웃기지 마. 도둑 새끼들을 앞에서 웃겨버리면은 그 뒤에 난 더 센 걸 해야 되기 때문에 더 불안해. 너도 근데 나한테 막 그렇게 해다나. 과연 하나 둘 셋 하면서 네 지금 나한테 당했던 거 똑같이 해봐 그러면. 황영사의 운명은 나랑 자자자 자자자 자자 아니 좋아 하나 둘 셋 이런 거 빨리 해줘야 내가 뵀지. 네가 계속 자자 자자자 이러면서 네가 시간을 끌면 어떡하는 건데. 혼자 카메라 들고 여러분 자자자 혼자 지 혼자 카메라 들고 자자자 혼자 신나가지고 이러고 있어. 하나! 자 하나! 지금 아니지 미친놈아. 이거를 약간 네가 이렇게 하나 둘 셋 몰라 씨. 바로 와봤어. 자 카메라 주세요. 이제 됐잖아요. 워터야 말고 우리도 다른 거 한번 해보자. 자자자자자자자자자 워터야 대신 어떤 거를 만든 건가. 아리수 이런 거 안 돼? 아리수 했잖아 옛날에. 그 또 재밌는 거 하나 있었는데 설악산의 전기 그거 재밌었고. 아무 산 외쳐. 오케이 알겠어? 알겠어. 오케이 하나 둘 셋 김경식. 왜 안 웃어? 왜 김경식이 나왔어? 아무 사람 외치라고. 아무 산! 옛날에 설악산에 전기에 떨어져라. 지리산에 전기, 태백산에 전기, 불곡산에 전기 이런 아무 산을 얘기하라고는. 뭐 김경식? 아무 사람 이름을 그건 뭐야 아저씨야? 나훈아! 또 뭐인데? 김병찬! 김병찬 누구야? 우리 아빠. 자 은혜 얘 봐봐. 얘 엄청 더럽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은 너 희열이 좀 있을 거야. 엄청 깨끗해 되지. 자 그럼 이렇게 은혜가 아주 변태적으로 조져버렸으면 자 이제 요거를 통째로 튀겨야 되는데 튀기기 전에 얘네들 각각을 분리해서 튀겨주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요새 노란 닭지 강화가 조금 돼가지고 생선 손질이나 이런 것도 다 모자이크를 하는데 저번에는 심지어 배를 이렇게 열었거든? 근데 그게 노란 닭지가 걸리더라고. 그럼 여보 아니야? 이놈아 여보 안 튄가 보다. 관리자분이? 그럼 나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울어. 지금도 싫대. 당신이 저를 싫어해도 저는 당신을 싫어하지 않습니다. 네가 뭘 알아? 씨로 말하는데? 에이 개놈아. 자 그래서 요거를 뺄 건데 은혜야 너무 가까이 찍지 말고 조금만 멀리서 찍어줘. 예?
야, 뭐, 보이냐? 내 얼굴은 보이냐? 보여? 야, 알아봐라. 오, 그냥 일반 개랑 똑같은데 등껍질이 조금 더 검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몇 개만 하고 몇 개는 그냥 통으로 한번 튀겨주도록 할게요. 아마 나 자랑할 거 있다. 이게 튀김기라고 여러분. 구독자분이 또 이거 선물로 주셨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얼쑤! 너무 감사하게 잘 쓰겠습니다. 자, 일단 물기를 좀 빼주도록 할게요. 잘 말아줘. 맨날 그 노래하네. 다른 노래인데? 뭔데? 잘 말아주지 말아줬으면 좋겠어요. 말아주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주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얘가 어디가 잘생겼다고 하신 거죠? 이번에 팬사인 했을 때 황님 실물이 정말 괜찮아요 라는 말을 물론 립서비스이시겠지만 그런 말을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너무 진짜 감사의 말씀 드렸습니다. 너는 나랑 사귄 이유가 잘생겼어였잖아. 언니? 잘 맞지? 아니? 말아 그렇다고 아니? 불렀으면 그렇다고 계세요? 개못생겼어요. 그래서 우리 걔는 언제 튀어요? 이제 튀길 거야. 지금 이게 보는 건 짧지만 지금 한 시간이 지났거든요? 보는 건 짧지만 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너 절어버리면 네가 그게 3년 차 유튜브야. 다시 말해. 그러면 너 밑에 틀리면은 유튜브 나한테 줄 거야? 유튜브 너한테 줄게. 뭔데? 말 안 할 거야? 자, 그럼 이제 여기에다가 기름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언어는 말고 또 새로운 거 은혜. 하나 둘 셋! 자, 이렇게 해주고 팅 말고 지금 서로 하나 속으로 생각해가지고 동시에 한 뱉어보자. 잠깐만 텔레파시죠. 자, 간다. 튀김기 콩. 아, 따라했네 이씨. 다시 해보자. 다른 거 생각해봐. 텔레파시 이게 됐어. 자, 후라이팬 콩. 오! 뿡이야 나는. 나도 뿡이야. 야, 이것도 이제 몇만 번 이것도 좀 지겹다. 근데 너가 해. 그럼 네가 나한테 다른 걸 제시해줘봐. 그럼 해봐. 666 6 6개륙 헤르륵. 이제 여기다가 다 넣어줄게요. 됐다. 네가 뭘 하는데. 나는 기름의 흐름만 보고 알아. 떠봐. 자, 여러분 들어갑니다. 오! 됐다 됐다. 아, 약간 바닷게 튀김 냄새랑은 조금 다른 약간 민물의 잡내가 조금 올라오긴 합니다. 자, 여러분 요 정도면 다 돼봤습니다. 바로 이거 끄는 거 턴오프 말고 또 다른 거 없을까? 오프 오프 이렇게 오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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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어. 존나 큰 대형견된 느낌 뭔지 알아? 오프 오프 하고 나서 네가 잘했어 해서 끝난 거였어요. 자, 여기서 기름을 조금 빼주도록 할게요. 들어가라. 자, 이제 칠리크랩에 소스를 만들어주셨는데 칠리크랩은 갯발 아닙니다. 바로 소스빨이에요. 첫 번째로 칠리 소스 8스푼, 1스푼, 2스푼, 6스푼. 8스푼에 이러면 중간에 질질질질 뿌릴 때 흘려내리잖아. 그거를 계산을 해야 함. 너 채널 내꺼. 왜? 철없잖아. 뭔 소리야, 사투리야. 그 계산을 햄. 뭔 소리야. 아니 경상도 사투리 햄. 계산을 햄. 무슨 햄스터 모임이냐? 햄토리처럼. 어머 햄? 햄토리 그렇게 얘기 안 해 미친놈아. 햄토리가 무슨 경상도 사투리였어. 뭐 해바라기 가오댐. 진짜야? 뭐가? 햄이라고 쓰는 게. 오! 에이, 한번 봐준다. 뭘 봐줘. 늙은 거북이 같았어. 진짜 상추 입 안에 가득할 것 같아. 아니, 얼마 전에 동물원 갔는데 동물원에서 육지거북이 입 안에 상추가 가득한데 계속 달라고 하면서 나는 이 새끼 혀가 초록색인 건 줄 알았어. 진짜 똑같아. 이 주름도 그 늙은이 주름. 간장 잘 내집으네. 너 어디 찍어? 나 여기 있어. 와, 너 진짜 오랜만에 운다. 네 큰술. 자, 그 다음에는 멸치 네집 햄. 자, 다음은 원래 미름 내야 돼. 미름 대신에 맛둘햄. 맛둘햄. 자, 이거 맛둘은 한 번만 넣어줄게요. 롤탕 요정도. 마지막으로는 저도 요거 처음 써보는 건데 제가 매운 거를 싫어하기 때문에 사실 잘 안 쓰는 건데 한번 써봤습니다. 미안. 어떡해. 가짜로 웃을 순 없었어. 잘했어. X나 창피. 이제 다른 거 해줘. 다른 거 해줘? 어. 아니 입은 똑같으면 안 돼.
여보 미안해 하지마. 짜증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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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흩날리라. 아 진짜 이상해. 내가 이상한 놈이랑 결혼했어. 자 그럼 이렇게 끓이는 동안 비장의 식재료를 하나 풀어줘야 됩니다. 갤달. 아 잠깐만. 내가 맨날 이거 풀고 나서 갤달 이렇게 하는데 이게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 4년 됐어요. 근데 솔직히 본 사람도 좀 지루하잖아. 좀 다른 거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다른 거 한번 해보자. 너 해봐. 나? 그럼 네가 여기서 계란이 떨어졌다 라는 가정하에 카메라를 딱 올려주면 내가 거기서 바로 스탠바이 하고 할게. 에이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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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렸어. 재도전. 불안 앞 앞 에이그 앞 갤달 X마. 자 이 계란을 풀어주고 살짝 끓기 시작하면은 반 정도만 이렇게 해서 풀어줍니다. 자 이제 여기에다가 아까 튀겼던 크랩을 들어가라. 자 그리고 여기에 잘 이렇게 버무려주면 돼요. 조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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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홀리쉣.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젤리 크랩이 완성되었습니다. 자 요거 이제 바로 한번 먹어볼게요. 우선 등껍질을 손질해놨던 요 녀석부터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저도 얘를 먹어본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에 이 녀석이 등껍이 얼마나 딱딱한지 혹은 얇은지 이런 거 아무것도 모릅니다. 자 그래서 다리 먼저 한번 살짝 심어볼게요. 초베르. 일단 소스 미쳤어요. 다리는 일반 개 다리긴 한데 얘네가 엄청 삐갔음에도 불구하고 자작자작 이렇게 부서진 게 아니라 다리 형체가 그냥 찍찍찍 눌려가지고 좀 질긴 그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계속 씹으니까 알린 멸치? 그런 향이 나. 소스랑 너무 잘 버무려져가지고 맛있어요. 맛있어. 은희야 다리 하나 먹어봐. 소스가 너무 맛있어. 너무 잘 만들었어. 트룩트룩. 맛있지? 응. 자 이번에는 요 집게 빼고 살 덩어리 먹어볼게요. 집게는 제가 봤을 때 아 너무 딱딱하고 먹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살 먹어볼게요. 초베르. 근데 이거 그냥 됐네? 저는 잡내가 있을 줄 알았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근데 그런 거 하나도 없고 그냥 일반 바닷게 맛이랑 똑같습니다. 이거 한번 먹어봐 은혜야. 다리 네가 입으로 뜯잖아. 추룩추룩. 맛있지? 맛있다. 잡내 하나도 안 나지? 어. 그러니까 이게 진짜 생각보다 너무 맛있어가지고 저는 식재료로 써도 손색 없지? 어. 근데 왜 안 먹는 건데? 모르겠어. 독 있거나 뭐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우리나라 개 중에는 독이 있는 개가 거의 없어요. 해외 일반 쫄짱 개 조그만 거 있잖아. 그거 잡아서 함부로 먹으면 안 돼. 그 개에 보거독 있잖아. 테트로도독신이 들어있는 경우도 상당하다고 합니다. 르마트. 내가 칠래. 저 르마트. 아니 르마트는 내가 해야지. 르마트 정말 일로 와봐 이 새끼야. 자 근데 이 개는 또 등값 아니겠습니까? 이거 통째로 한번 먹어봐야죠. 이 등도 식재료로 쓸 수 있나 없나? 식재료 감별사야 뭐야? 으아 좋아. 그래도 등을 식재료로 쓰지 마세요. 그 마트 개로 가세요.